작품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봅니다. 작품 이미지 뒷면의 그림 설명을 서로 읽어주며 함께 작품을 감상합니다. 대화 카드를 활용하여 작품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마늘, 파키스, 도자기, 고무신, 산실 같은데 찬 만드는 데가 이렇게 마루로 돼 있었거든요. 그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자란 집은 우리 집 70년도? 뚝딱뚝딱 소리가 나겠죠. 칼질을 하니까. 고추장, 된장, 그 국 끓이는 구수한 냄새. 감자 캐다가 제일 먼저 먹을 때가 제일 감자는 맛있고. 아주 큰일 때는 또 동네에서 이웃사람들 가지고 와. 떡도 해서 가져오고 감주도 한 동씩 해서 입고 오고. 묵도 써서 한 자백이씩 가지고 오고, 따사로운 봄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 풍경을 떠올리며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나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이 모종 조금 시시머리 만큼 난 거를 심어서 이렇게 키우면 요거 꽃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달려요, 꽃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따다가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오이지를 담깁니다. 요거는 이제 상추, 오이, 오이지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손자들, 할머니는 이렇게 자랐다 그러고 싶어요. 그리운 우리 집이지. 그리웠다 우리 집. 스마트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인식하여 작품들을 둘러보고 나의 작품도 올려보세요.